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토끼묘 인자가 있는 사람들, 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갑진년과 2024년도 갑진년과 어떤 부분을 연관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식으로 통변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끼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주 원곡에는 4개가 있습니다. 태어난 시에서 묘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묘시에 태어난 사람. 묘시. 태어난 일지에서 묘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묘. 그 다음에 월지에서 묘월에 태어난 사람. 연지, 토끼띠. 묘에 해당이 되는, 토끼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월지, 일지, 시지. 일단 사주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시, 묘시에 태어난 사람들, 일지에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묘입니다. 같은 묘. 갑진년에 어떻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진년에. 갑진년이면 2월 4일 이후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10월부터 2024년도 10월까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겠죠.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갑진년 10월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얘가 똑같을까요? 얘네들이 똑같을까요?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 묘는 음력 양력으로 3월달이고 음력 2월달입니다. 묘 오행상 목이 가장 왕하게 솟구치고 있는 시기다 해서 왕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묘는 봄에 해당이 됩니다. 봄. 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봄에, 그러니까 양력 3월달에 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계절로 보면 봄인데, 계절로 보면 봄이고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데 목은 성장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죠. 진행되고 있다. 성장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겠죠. 얘는 생목이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겠죠. 여기에서 사주 통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통변, 성장과 관계된 부분을 잠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묘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그러면 묘일에 태어난 사람, 일지에서 묘일에 태어난 사람도 이 묘를 봄으로 봐줘야 하냐, 봄에 묘로 보느냐, 계절상 묘일에 태어났는데 얘도 봄에 묘로 볼 수 있느냐 생각해보자는 거죠. 묘일에 태어난 걸 얘를 봄으로 볼 수 있느냐, 태어난 연도에 토끼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얘를 계절에 보면 봄으로서 봄에 묘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얘는요. 얘는 육친으로서 끝내주라. 이 말이 육친관계로 있어요. 통변할 때 육친관계로 봐주라. 육친만. 얘는 통변할 때 묘는 성장으로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 성장하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계수에 해당이 된다. 일간이 계수에 해당이 되면 얘는 식신에 해당이 되겠죠. 식신. 식신이면 얘는 치고 나가는 힘을 이야기해 주겠지요. 앞으로 식신은 진행하는 거잖아요. 진행하고 치고 나가고 파워를 이야기해 주는데 얘가 묘가 갑진년이 들어오면 이 갑친친이 들어오면 묘가 이 진을 반기냐 안 반기냐가 먼저 해석이 될 줄 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반기는지가 안 반기는가를 해석할 수 있으면 진이라는 글자가 을계모라 해서 계수하고 무토를 갖고 있는데 병화만 없을 뿐이지 이 묘가 가장 좋아하는 이 묘가 적당한 계수가 있고 자기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무토가 있으니 이 묘는
집토를 허벌나게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죠. 와라! 내 품으로 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묘는 진을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육친과 여기서 통변할 때 식상 자체, 식신이 식신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이 진이 들어오니까 2023년도 10월부터 이미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진행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겠죠. 어떤 부분에 식신이. 그럼 식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생각과 판단에서 적극성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진이 오면서 진은 묘한테 희생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왜 희생합니까? 토인데 묘한테 묘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자기가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걸 받으면서도 결국은 방합, 묘진 방합으로 되기 때문에 목국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내가 희생하면서 너를 키워줄게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개수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얘가 관에 해당이 되겠죠. 관. 그러면은 올해 남자를 만난다면 여자 이 일가 이렇게 여자의 구성이 이렇게 있다면 올해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당신이 식신 치고고자 하는 어떤 일 행위에 대해서 도와준다, 희생하면서 도와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야 합니까? 안 만나야 합니까? 질문한다면 허벌나게 자주 많이 만나라, 누구든지 많이 만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놈이라도 도와주고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묘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얘는 성장하는 봄에 얘가 뭐가 성장하는 그 묘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친과 돌아서 묘진 합이니까 얘도 방합이네요 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걸. 방합이 아니에요. 방합은 태어난 계절에서 계절 합이기 때문에 얘는 방합이요. 하지만 얘는 묘진 묘시 이것은 시하고 하는 건 방합이 아닙니다. 이건 방합이 아니에요. 그냥 묘에게 만약에 여기서 경금을 갖고 있다 이게 되면 경은 아니에요. 신묘다 이렇게 보면 재성에 해당이 되겠죠. 재성. 재성에게 있어서 진 인성이 들어와서 얘하고 희생을 하면서 얘 때는 진짜 얘가 얘한테 희생을 해요. 그걸 당해요. 그러면은 이 신 입장에서 뭐냐? 진은 모친 문서 문제로 인해서 문서가 들어와서 얘하고 묘하고의 극한 관계를 형성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뭐냐? 이것이 바로 얘가 얘를 들어오는 것은 극하니까 매도 이걸 이야기죠. 매입이 아니라 매도. 매도하려고 올해는 부동산 매도하려고 신경 쓰고 있다. 언제부터? 2023년 10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얘가 나가냐? 그것은 사주를 집어넣으면 어느 계절에 나가는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것이 묘가라는 것이 성장하고 진행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얘 태어난 달만 성장의 관계로 봐줘라 이걸 얘기해. 공부하고 있다면 그래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설명하겠죠. 얘 공부 안 합니다. 이런 것은 공부한다고 하면 해봐 이렇게 하겠죠. 한번 해봐. 언제요? 합격은 을사년 합격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을사년. 올해 공부하면 내년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묘시에 태어났다면 묘는 직장자리겠죠. 직장자리. 가게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가게자리죠. 자식자리에 해당이 되고 어쨌든 여기 가게 직장에 관계된 부분은 혹시라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2023년도 10월부터 갑진이 들어오면서 묘하고 진이 들어오니 얘하고 어쨌든 서로가 뭉치게 되는데
뭉친데 얘는 뭐냐면 일단 극을 한다는 거죠. 들어오면서 얘가 먼저 텃세를 부려요. 텃세를 극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놈은 와서 두드려 맞으면서 부르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극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희생하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주에서 여기도 기토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기토. 기토에 해당이 된다면 비겁이겠죠. 비겁. 이런 때는 만약에 이 사주에서 기토가 있다면 동업이 들어와도 누군가가 동업이 들어와서 동업이 들어와도 너한테 희생을 해주지 뺏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딱 들어왔다면 동업을 할까요? 하면 아예 오케이 하는 거죠. 오케이. 너 손에 안 봐. 내 손에 안 본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언제 꽃이 피느냐 이걸 이야기해 준다면 당연히 얘 지금 진도 습한 것이고 얘도 습한 기운이고 다 습한 거니까 원하는 것은 천간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고 사회와 인 자체를 지지해서는 인과 사, 사 속에 있는 평화와 인 속에 있는 평화를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인월과 사월, 양력 2월달에서 5월달, 2월달과 5월달 사이에 이런 경우라면 괜찮다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직장 문제에서 괜찮다 승진 거래됐다면 이때 승진이 된다 설명할 수 있겠죠. 왜? 화기가 들어오니까 진, 묘, 얘가 뿌리를 잘 내리고 이제 가장 얘가 원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화기, 화기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양력으로 진 인월, 이번 달 1월 21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묘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창업, 아주 좋다, 창업하기 좋다. 어떤 일을 행하기 아주 좋다 설명할 수 있겠죠.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 2월, 1월 21일에서 2월 25일 사이, 4월 25일에서 5월 25일 사이, 뱀사가 들어오는 시기에 이 시기에는 성과가 있다, 좋은 결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상반기 중에서는 이 달을 노려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특히 문서 잡고 창업하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같은 묘인데도 이 묘하고 일제 묘하고 연제 묘는 거의 같은 급이고 이 묘 월에 태어나고 묘신은 약간 사촌지간이에요. 얘도 성장하는 생목이고 얘는 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피쳤다 지었다 피었다 지었다 24시간에서 꽃이 피었다 지었다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꽃이 피는 것이고 꽃이 피었을 때 가장 좋은 결실이고 얘는 아직은 진행 중이고 성장하고 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얘는 묘는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에서 묘로서 해석이 되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진행이라는 걸 이런 성장과의 관계는 통변 글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육친 관계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야 정확하다 이걸 해줘. 이렇게 했다는 재성, 재성, 재성이니까 여,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재성이 누르면 혹시 이게 인성이니까 누군가에게 인성 귀인이 들어와서 소개를 시켜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합판 이게 누군가가 도와줘서 인성이 들어와서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것도 올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같은 묘인데도 전혀 다르다 해석할 때 연지에 있는 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갖고 해석할 것인가를 잘 참고하고 풀어나가야 돼. 똑같은 묘로 보고 묘니까 왕나니까 무지근 성장한다 이렇게 보면은 통변이 그것은 말이 맞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단지 월지에 있는 묘를 갖고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통변할 때 저희 아이가 공부합니다.
아, 공부해보세요. 언제 합격합니까? 오늘 4년에 합격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고, 여기에 있는데, 얘가 지금 공부합니다. 언제 합격합니까?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들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라. 대운도 묘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건강한 묘는 묘가 있는 사람들은 자궁이겠죠. 자궁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제왕절개를 해야 하든지 아니면 자궁에 대한 질병, 칼을 낼수 있고 묘가 들어오면 묘대운이 들어오면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를 갖고 소가리한다. 매입한 사람은 매입하고 소가리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도가 안 되니까 소가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바빠요. 허벌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나 묘대운에 있는 사람들 허벌나게 바쁘고 움직이고 있으나 실속은 약하더라 이걸 이야기해줘요. 왜 약한가?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어느 시기에 그래도 결과가 있느냐? 실속이 있냐? 조금 전에 이 설명한 것을 잘 유추해보면 거기서 답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묘라는 글자, 토끼묘,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